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책임을 놓고 충청북도와 유족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25일 유족 측에 도지사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문안을 보냈지만 유족 측은 통감이 아닌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 책임 인정이라는 문구를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협의가 안 되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협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